그게 안 사귄다고. 아씨, 꿈좀 깨라고요. 솔직히 아저씨 막 꿈이랑 현실이랑 구분이 안 되고 그러죠. 야, 씨, 어디가? 어디가? 기분 더럽게 진짜. 씨. 정태윤이 선영 씨에게 구애를 거절당했던 그 순간 이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니들 다 내가 우습게 보이지? 아무나 하나만 걸려봐.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내가. 마치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한 마리 짐승처럼 정태현은 자신의 분풀이 대상을 찾아 나섰는데요. 진짜 무서운 상태입니다. 네, 분풀이 대상을 찾는 거죠, 진짜. 정태현의 분노는 전혀 엉뚱한 대상에게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아, 커피점. 너도 아까 나 비웃었지? 허허. 알았어. 웃었네. 조금 전 정태현이 망신을 당하고 있던 그때 카페 사장인 한지선이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워낙 눈길이 가는 일이긴 했지만은 이곳에서 일하며 별의별 일들을 다 보았던 그녀는 그저 묵묵히 제 할 일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는데요. 한지선이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고 착각한 정태현은 결국 그녀를 타깃으로 삼게 됩니다. 이거는 예, 망상 수준이 맞겠네요. 자기를 비웃었다고 지금 예, 망상에 빠졌나 봐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미행을 했어요. 아, 정말 무섭네요. 아이고. 닥쳐올 비극을 전혀 알 길 없던 한지선은 그저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생각뿐이었겠지요. 하지만 불행히도 정태현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지선이 사는 곳까지 알아낸 정태현. 그런데 뭐야, 우리 집 앞에 살았어? 어, 또 집도 앞이에요. 잘 골랐네. 정태현의 범행은 치밀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누구세요? 그리고 잔인했습니다.